오늘은 이제 오늘 요즘은 뭐 호박이 사시사철 나오긴 하는데 예전 같으면 지금 호박이 많이 나올 시기죠. 때마침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되니까 호박볶음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하는 업장용입니다. 이제 호박을 이렇게 미리 썰어서 절여놓아야 됩니다. 소금에. 그래야 볶기도 쉽고 맛이 좋고. 그 다음에 대파, 마늘 다지고. 그 다음에 오늘은 건새우를 하겠습니다. 레시피에는 생새우가 되어있는데 일단 일반용과 이제 업장용 뭐 새우는 여러가지 써도 되고 새우젓을 넣어도 되고 일단 재료를 보면 애호박, 냉동새우 또는 건새우, 양파, 나중에 이제 홍고추를 색깔 내려고 좀 넣어도 되고 마늘찹, 그 다음에 대파, 맛술 약간 넣어도 되고 식용유 부과된 게 있어야 되고 나중에 참기름이나 통후추 깨소금 넣어도 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군 뒤에 먼저 마늘을 볶아줘야 돼요. 밑작업만 하면 이제 볶아내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대신 이제 업장에서 양이 많으니까 프라이팬을 좀 이렇게 뭐가 크잖아요. 되게 힘든 게 그래서 마늘 볶다가 건새우를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간장 약간 넣고 알다시피 건새우가 약간 짜니까 지금 소금을 안 넣었어요. 간장만 좀 그런 이제 원재료를 알고 요리를 해야 그 양념을 제대로 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 냉동새우를 녹여서 넣었다면 소금을 더 넣어야 되겠죠. 불짜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요리할 때마다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는 참고용입니다, 사실은. 업장에서는 레시피가 별로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일반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레시피 없이 할 수는 없지. 자, 이제 호박을 절여놨던 거 물기를 빼서 이제 볶으려고 넣는 겁니다. 양이 하도 많아서 후라프를 들었다 놨다 힘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조금 볶는 사이에 다시 레시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호박은 새우 애호박 볶음은 간단하지만 애호박은 참고로 이제 치킨이라고도 하고 스쿼시라도 하고 어떤 네이버에는 펌킨이라고 하는데 펌킨은 늙은 호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애호박은 스쿼시 또는 치킨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힘이 없어서 이제 못 돌리고 그런데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다 놓죠. 그러니까 돌아가 아주 큰 후라이팬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더 볶아서, 호박은 참고로 오래 볶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호박의 그 씹힘성, 설공성은 맛이 있어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